1절 제가 읽고요. 2절 여러분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반편이 되면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구하였느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런 사람이 곧 죽은 자가 나가면서 사랑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경계하며 오늘 말씀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7장 서두에 있는 말씀의 그 배경은 6장 1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반박을 하게 된 거죠. 반대자들이, 복음의 반대자들이 은혜 아래 있으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면 죄가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다. 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죄가 더 조장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이야기하는 복음은 틀렸다. 그 반박을 해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6장 15절에 그들의 질문을, 그들의 반박을 한번 인용을 하고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그럴 수 없다고 확실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럴 수 없는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에 거할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방금 읽은 이제 7장 1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 않다, 법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살아계신,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거할 수 없게 된 것이라는 뜻이죠. 죄가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해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성화를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로마서 6장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죄에 대해 죽이시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시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이제 내 안에 있게 하신 이 원리를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의 열매를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게 하시는 이 원리 가운데 서지 않으면 사람은 쉽게 율법에 빠집니다. 로마서 7장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바울 자신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7장 후반부에 이게 나와 있죠. 7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 아래 있을 때의 결과가 이런 결과가 그 비참한 결과가 맺어지기 때문에 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가, 이게 왜 하나님의
해결책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로마 7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장 앞부분에는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되죠. 하지만 남편이 죽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강력한 결속 관계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끊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죽음이 그걸 끊어 놓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전 남편인 율법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남편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7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룩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주변의 문맥을 보면 거룩의 열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시죠. 이 죽음을 통하여 율법에 대해 죽게 됨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있던 삶에서 벗어나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이해하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실제의 삶에서 죄에 대한 승리를 이를 통해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걸 내가 실제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죄를 더 짓게 만들 것이라는 이런 반대자들의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반대자들이 그렇게 되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은혜로 죄상을 받는다고 말하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말하면 죄가 더 늘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반대, 반박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다고, 은혜로 죄상을 받는 것이 맞다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자원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아름다운 형상, 이것이 그분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안에서 실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삶이겠죠. 그 율법의 요구인 거룩한 삶을 이제 내 안에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원리를 통하여 이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율법 아래 여전히 자기를 율법 아래 위치시키고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룩을 잃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이해하기 쉽게 좀 비유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 도로에 가보면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마다 있죠. 고속도로는 요새 몇 킬로입니까? 속도 제한이 110킬로 알고 있고요. 뭐 국도나 이런 데는 뭐 80킬로 좀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방도는 좀 떨어지죠. 어쨌든 도로마다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속도 제한 규정을 율법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율법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기 위해서 한번 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도에, 도로에 속도 제한 규정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뭐죠? 사고를 방지하고. 즉,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안전 운전이라는 이 목표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빠요? 그래. 제 상식하고 안 맞는. 좋은 거죠. 99%의 확률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분이 한 분 계시니까. 좋은 것입니다. 안전운전하는 거 좋잖아요. 사고 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안전운전이라는 목표,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가,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는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뭘까요?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살도록 율법이 요구하고 있죠. 율법이 의도하는 목표는 그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거룩한 삶이 또 나쁘다고 하신 분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라고 요한서 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이 안전운전이라는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합니까? 안전운전을 시키기 위해서 과속을 안 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죠? 도로마다 과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죠?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막 밟고 가다가 이 내비에서 뭐 앞에 뭐 500m 앞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갑자기 발을 브레이크에 딱 올려서 속도를 정확하게 딱 그 밑으로 맞추고, 딱 그 카메라가 딱 지나가고 나면 다시 발을 액셀레이터에 밟아가지고 열심히 신나게 밟고 가는. 저만 그렇게 하지 않죠? 다들. 어쨌든 이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속카메라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라는 수단을 통해서 요새는 구간단속이라는 것도 만들었잖아요. 그 앞에만 딱 줄이니까 이제는 구간과 구간으로 평균 속도를 산정을 해서 그 카메라 앞에서만 줄이는 행위를 못하게끔 하죠. 하지만 그 구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속도를 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속도 제한 규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과속 본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밟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80km 이상으로 자꾸 발이 가는 거예요. 답답하죠. 80km 이하로 달리려니까. 내 안에 과속 본능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이 속도 제한 규정을 통해 알게 됩니다. 즉, 율법을 통해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있구나. 내 안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한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한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속도 제한 규정이 의도하는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과속카메라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게 우리죠. 우리 안에 있는 과속 본능이 처리되지 않으면 카메라를 아무리 설치한다고, 많이 설치한다 그래도, 벌금을 아무리 매긴다 그래도 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했더니 고속도로에 사고가 하나도 없어졌더라는 이런 뉴스를, 즐거운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구간 단속을 했더니 이제 완전히 사고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우리 안에 과속 본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게 처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카메라를 많이 달아도 이것이 안전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해낼 수가 없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 율법이 의도하는 거룩,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이 육신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그건 그대로 둔 채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거룩을 이뤄가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원리가 바로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수단들, 여러 가지 의식들, 계명들, 형식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부과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내 삶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하다고 말씀드렸죠? 의도하는 목표가 선하기 때문이죠. 안전운전, 거룩,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7장 4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하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됐다고 하니까 마치 거룩의 요구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는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래도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율법 폐기론이라고 부르는데 명백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율법은 죽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율법이 죽은 것처럼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누가 죽은 거죠? 내가 죽은 거죠. 그 율법에 대해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율법이 죽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율법이 의도하는 그 목표인 거룩한 삶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룩한 삶을 이뤄낼 수 있는 수단적인 원리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니 거룩한 삶이라는 그 목표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로 재산 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도 나는 하늘나라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만약에 그러한 결과, 그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누가 우리가 은혜,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도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럴 수 없다고 했었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목표는 율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말하는 그 율법적인 수단들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그분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의 원리,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진다 라고 지금 로마서 7장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소두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았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다,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율법 아래로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가 또다시 율법 아래 돌아가면 7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런 고민과 갈등, 탄식, 절망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내가 이거 다 해봤는데, 바울이 하는 거죠. 정말 내가 얼마나 곤고했는지 모른다. 다시는 나 율법 아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러분도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두지 마세요. 우리는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이제 있지 않게 되었으니까 이제 거룩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4절까지 우리가 율법에 대해 해방받았던 선언을 바울이 지금 하고요. 자, 5절과 6절을 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본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율법을 부과했을 때
죄가 오히려 더 촉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있죠. 없던 죄의 정욕이 율법 때문에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있는데 율법이 이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부과될 때 그 정욕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막 활발해진다는 뜻이죠. 좀 이것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운전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이라는 게 있어요. 다 경험해 보셨죠? 과속방지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속도를 좀 줄이잖아요. 무시하고 가시는 분 없으시죠? 차에 혹시 기스날까봐 천천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지나니까 또 있어요. 또 줄여요. 좀 가니까 또 바로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이 여러 개 막 연달아 나오면 그 지날 때 다 지나고 나면 저는 더 밝게 됩니다. 짜증이 나서 저만 그런가요? 다들 표정이 당신 왜 그러세요?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있는 이 과속 본능이 처리되지 않고 뭔가 그 규제, 규율 이런 것들을 부과했을 때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의 정욕이 더 불이 붙는다는 거죠. 더 촉발된다는 이야기죠. 더 하고 싶어져요. 우리 뭐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더 막 어긋나. 왜냐하면 그 마음이 안 바뀐 채 그 마음 중심이 터치되지 않은 채로 그 하지 말라고만 그 행동만을 규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속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행동만을 막 하지 말라 하면 더 반발심이 생기죠. 이런 거랑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속이 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채로 있는데 이걸 가지고 율법 규정을 거기에다가 막 자꾸 부과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막 자꾸 그러면 이게 그 의도한 결과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서 죄가 더 용서 좀 치더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불타는 기름에다가 기름이 막 불에 막 그 끓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돼요? 더 불이 탑니다. 그거 아시죠? 불타는 기름에 물을 부으면 불이 꺼지는 게 아니라 더 활활 타오른다는 거.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내 안에 죄의 정욕이 불붙고 있는데 이 내 안에 육신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 율법으로 한번 어떻게 규정을 막 규율을 제한을 막 가해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때 오히려 내 안에서 그게 억제되고 막 사라지기는커녕 더 살아나더라. 지금 바울의 경험이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아마 바울만의 경험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경험들일 것입니다. 지금 5절과 6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자는 것이죠. 율법의 묵은 것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 시간 의미에서 옛날 거, 요새 거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의 새롭다는 말의 원래 뜻은 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 무언가라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원리밖에 몰랐습니다. 하지마 이런 걸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막 억제하고 규율해서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보려고 거룩을 잃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죠? 7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읽어보시면 죄가 사그라들기는커녕 여전히 내 안에 그 죄가 살아서 활개를 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공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묵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영의 새로운 것이 왔다는 거죠.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원리를 토대 위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룩을 이뤄낼 수 있는 그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는 고민과 갈등, 탄식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율법의 묵은 원리가 아닌 영의 새로운 원리로 거룩을 이뤄갈 수 있는 이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부터 12절인데요. 제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귀해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느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이 되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온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고 내 계명을 거룩하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그 자체는 선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요? 그 의도하는 목표가 선하다는 거였습니다. 측면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율법이 문제냐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죠. 율법이 죄냐? 율법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해방받았다는 이 이야기는 율법이 문제라는 소리냐?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또 이야기하죠. 그런 질문이 또 제기된 거죠. 바울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율법 좋아하는 사람들이 야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문제라는 소리야? 너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또 율법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 소리는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한 거다. 선한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 이야기를 했죠. 뭐가 문제라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바울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율법이 부과됐을 때 율법이 의도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율법이 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육신이 이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진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그 율법을 그대로 부과를 하면 죄가 오히려 더 조장되고 촉발되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까지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안에 아, 죄된 본성이 있구나. 내 안에 육신이 있구나. 이걸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내 안에 육신을 가진 내 안에 율법이 자꾸 부과되면 부과될수록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막 더 막 살아나요. 그러면서 아, 내 안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내 안에 율법이 있구나, 아, 육신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죠. 이러한 그 아이러니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낼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이 우리 내면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죠. 우리가 이것들 살아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이 육신의 힘 앞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게 되고 때로 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신이 내면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에게 이 규범적인 제약이 가해질 때 오히려 더 죄가 촉발된다는 이 로마서 7장 이 말씀은 왜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성화의 삶에서 실제적인 진전을 나타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규범적인 제약을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써 성화를 이루려 하지만 그러다가 실패하고 또 새로운 결심으로 또 도전해 보는데 또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실패하는 원인을 자기의 결심의 부족으로 자기 노력의 부족으로
자기 다짐의 부족으로 돌리고 계속해서 더 큰 결심으로 해보려고 또 덤벼드는데 또 실패하고 이 일한 쳇바퀴를 계속해서 돌리고 평생 이거 돌리다가 결국은 거룩한 삶은 실제로 이뤄내지도 못한 채 노력만 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그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의 이야기죠. 7장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고 때로는 남들보다 더 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회들에게 오히려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 성도는 왜 저 모양이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쉽게 판단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들은 많은 섬김과 활동에 참여하고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함을 통해서 뭔가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만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인격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열심과 노력에만 기반해서 율법적인 원리를 통해서 거룩을 이뤄보려고 시도하는 이 모든 시도들이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하는지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할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카메라 많이 설치하면 사람들이 다 안전운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헛된 기대에 있는 거죠. 그건 카메라 설치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속을 바꿔내야 됩니다. 과속 본능 이거를 처리해야 됩니다. 이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자라서 우리 안에 이 육신을 제어할 수 있게 될 때 이 생명의 원리를 통하여 이 육신이 제어될 때 전엔 율법을 통해 할 수 없었던 거룩이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나중에 이제 8장 초반에서 다시 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7장은 그와 반대로 갈 때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그 절망적인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7장 후반부에서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7장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선하다고 말했는데요. 이같이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냐? 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에 대한 강한 부정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고. 율법은 그 자체로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이 사실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이래. 이러한 원리 가운데 계속 빠져 살아가는 모습. 그러다 보니 7장 후반부에 앞으로 읽겠지만 정말 원치 아니한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의 이 참 딜레마적인 상황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한 이 탄식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비참한 모습 이게 율법 아래에 자기를 둘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율법이 가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실감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는 육신이 문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것이 7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육신을 여전히 안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화가 거룩이 가능하겠느냐? 그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미 해방받았다는 이 사실을 토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 이야기를 8장 서두에서 이제 그동안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결을 짓고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제 8장 초반에 나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다음 기회에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7장 후반부에서 그와 반대의 길을 갈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니라.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혹시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방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하고 있는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인해 고민하고 탄식하고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거는 바울도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율법 아래 두고 있다면 이러한 결론, 이러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잊지 말아라는 이야기죠. 그건 율법부터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 남편인 율법에 계속 그 아래 있지 말고 새 남편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와 연합 속에 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거룩,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말하는 해방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이야기죠.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는데 육신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 저도 옛날에 로마서 7장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아, 이게 진짜 이게 내 모습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 절망에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이 바로 나의 탄식, 저의 탄식이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탄식은 죄의 형벌에서 건짐을 받지 못해서 하는 탄식이겠습니까? 사망의 몸에서 건짐받기를 원하는 탄식이죠. 이건 죄의 권세에서 해방받지 못해서 하고 있는 그 사람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서 지옥 갈까봐 이게 두려워서 지금 탄식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탄식은 내가 현실의 삶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죄에 끌려다니며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갖는 그 안타까움과 절망에 대한 탄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내 모습, 내가 원하는 그 거룩한 삶은 점점점 나에게 멀어져가고 내 삶 속에서 계속 죄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치이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율법적인 원리 아래 갇혀있지 말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이뤄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율법의 묵은 원리 가운데 있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 자들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나와라. 여기에 해방의 길이 있다. 여기에 자유의 길이 있다. 지금 바울이 자기의 이 안타깝고 절망적인 옛날의 경험들을 생생하게 묘사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떻게 비참하게 계속 살겠느냐. 우리에게는 해방의 길이 주어져 있다.
자유의 길이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주어져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이게 복음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7장의 그 결론은 25절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조차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처리하지 않고 여전히 둔 채로 율법을 통해서 이 육신을 제어해보겠다는 거?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봤더니 절망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이 원리 가운데 계속 묵은 원리 가운데 있어야겠느냐? 그러지 말자는 거죠. 새로운 영의 원리로 나와라. 이 생명의 원리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 안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바로 보자는 이야기죠. 우리에게 해방의 길은 어디 있느냐? 바로 25절 앞부분에 미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8장 초반에 내릴 결론을 7장 25절 요 앞부분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우리 주. 주인이라는 소리죠. 바로 나의 주인, 나를 지으신, 내 삶의 주인, 내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시는 나를 지으신 내 인생의 주인, 그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나의 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바로 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해방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받았다고, 이미 해방된 자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지금 8장 초반에서 결론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전에 그렇지 않았을 때 이 우리에게 닥치는 이 결과, 이 절망적인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을 갈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내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이 주는 자유와 해방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 저희는 율법 아래 우리를 자신을 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을 율법적인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든 달성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하고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우리 자신 모습을 보며 참으로 처절한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었던 자들입니다. 주님, 이제 그러나 저희를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시키셔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함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 그분의 부활과 연합되어 이제 함께 의에 대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 자신을 율법 아래 두지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세상에 치이며 살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벗게 하시고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고 이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계속 그 축복을 발견하며 내 삶에서 내 것으로 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더 이상의 탄식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희로 하여금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역사하는 삶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